중국 원도심에 있는 시계탑이 작동을 멈춘 채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계는 다시 정상 가동될 걸로 보이지만 모형기차 작동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박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원도심 사거리에 위치한 시계탑. 시계탑 4개 면에 설치된 시계를 수리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3월 시계가 고장으로 멈추고 1년이 넘은 지난 23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시계 수리 비용 1,800만 원이 추경 예산으로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정각마다 증기를 내뿜으며 움직이던 기차 모형은 정각이 돼도 기적 소리만 울려 퍼질 뿐 여전히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최초의 울산역이 인근에 있었던 걸 회상할 수 있게 모형기차가 기적을 울리도록 만들었던 시계탑이었지만 이제 기차가 멈추면서 오히려 퇴락하는 옛 시가지의 상징물이 된 것만 같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안 돌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거 돌리면 좋죠. 시간마다 이거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돌아갈 때 이제 본다고. 근데 안 돌아가는 거 알고는 그냥 실망해서 가죠. 울산 시가지의 시계탑 사거리가 상징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죠. 지난 2015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시계탑 기차 모형은 수차례 고장을 반복하다 지난 2020년 8월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재운행을 위해선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걸로 추산되는데 중구청이 구비로 감당하기엔 금액이 커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제 상하단기 다대급세 신청을 했었는데 교부가 안 돼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도 교부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이미 두 차례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만큼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역 상징물로서의 역할과 경제성 사이에서 시계탑이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